그럼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은 네네. 인간 열입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근데 네네. 선생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맞으세요? 근데 네네.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선생님 혹시 뭐 간호사나 뭐나 이런 일 하세요? 네, 간호조무사입니다. 아, 간호조무사시구나. 근데 선생님 한편으로 네. 놓고 보면 되게 잘 본다 나오네.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올해 들어오면서 이 일에 굉장히 회의감 아닌 회의감? 되게 지친다 네.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올해 조금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좀 힘드세요? 예, 네,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상하게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끝으로 해서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익어가는 곡식은 보이나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회의감이 들고 굉장히 공허하실 수가 있고 내가 이상하게도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내 삶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네 집안도 원래대로라면 종교가 있어야 되는 집이다라 그러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씨 선생님도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하는 형국이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지금 아까 자손이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 네. 선생님이 남편분이 있다 해도 그거를 채워줄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응. 맞아요. 응. 선생님 올해는 정말 멘탈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냥 다 뿌리칠 것 같아. 막 다 뿌리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정말 다 놔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고집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생님이 버티는 이유는 내가 자손 때문에 버틴다 그러시거든요. 네.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다 털어내고 그냥 홀연단신 내가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있고 자손이 있다 보니 이 자손 때문에 내가 버티는 꼴이라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근데 이 자손이 지금 26 먹었잖아요. 네. 늦가기 바람이에요. 네? 늦가기 바람이에요. 오춘기가 왔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손도 이상하게 지금 학업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자손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뭐 해요? 지금 그 여교도관인가? 그런 네.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바람이 학업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한다 그래요. 이게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 이상하게도 내게 안 돼요. 내년에 4월에 좀 시험이 있는데 올해는 될까요? 시험이 없어요? 올해는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시험 보기는 했어요? 예, 그냥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예, 그래서 그냥 맛배기로 한번 시험을 쳐봤고, 예,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라서, 내년 4월에 있어요. 내년 4월에? 오히려 더 나아요. 올해에는 때려죽여도 안 돼요. 네. 근데 내년에 27 들어가면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 아이가 지금 시험을 한번 맛배기를 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예요, 어머니. 왜 그렇잖아요. 시험을 한번 맛보기를 봤어요. 그러면 아 네. 내가 이렇게 공부를 짜야겠다. 아 그래 내가 모자란 게 이거니까 요거를 좀 더 보강을 해야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네. 맛을 한번 봤어요. 생각보다 쉽네. 아 얘가 교육 행정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안 될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교무원 쪽으로 이제 다시 넘어갔어요. 이제 바뀐 지는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바꾼 지를. 그렇다 보니 이게 쉽네 이러면서 약간 느슨해진 꼴. 오히려 역효과가 난 꼴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좀 바짝 조여주세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제가 쪼운다고 쪼아질 애가 아니라서. 근데 어쩔 수 없어. 어머니도 잔소리 계속 해주셔야 돼. 왜냐 그나마 이 자손이 말 듣는 게 엄마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상 천지 나라님이 와도 이 아이 고집 못 꺾어요. 근데 그나마 꺾을 수 있는 게 우리 엄마예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끊임없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느슨해지면 안 돼. 이러면서 엄마가 쉼 없이 잔소리 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는. 네. 근데 저는 그냥 되게 답답한 게 제가 지금 일자리가 한 내년쯤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한 거의 한 10년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보람도 없이 지금 다 지금 옷을 안 좋게 돼가지고 다들 다 나가길 바라니까 그런 것 같아, 제 눈치껏.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후반기쯤에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싶어서 그게 제일 답답하고 궁금하거든요. 가셔야 돼요. 아까도 그랬잖아, 어머니. 올해 어머니가 다 놔야 된다고요. 다 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근데 저는 어머니가 올해 하반기 들어가면서 10월, 11월께 들어가면서 일을 그만두시고 어머니 모르겠어 지금 돈이 막 급해요? 아니요, 지금 제가 근데 돈이 안 붙어요. 제가 제 인생이. 아니, 돈이 급해요? 네. 막 한 달이라도 못 쉬어요? 제가 안 벌면. 아깝다. 어머니 진짜 한 달이라도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마음이 지금 그래요. 한 달이라도 쉬고 싶다, 그만. 그러니까. 근데 좀 되도록이면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10년째 일하셨으면 어머니 혹시 퇴직금 같은 거 안 나와요? 퇴직금은 한 1,00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어머니 한 달만 쉬어요. 진짜 딱 한 달만. 아니면 보름이라도 쉬어요. 그럼 괜찮아질까요? 네. 왜냐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 어머니가 쉼 없이 달려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벼가 익는 꼴은 봐. 근데 이상하게 지금 없어. 아무것도. 그렇다 보니 더 공허하고 니길 할 거 씨발. 아, 죄송해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왜 개같이 옆에서 지랄들을 하냐고. 뭐 하나 내 뜻대로 대주는 것도 없고 미안해 엄마 딸년도 똑같아 솔직히 귀한 내 자식이지만 한편으로 왼수야. 저 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제가 취직을 하면 다른 데 하면 자리가 있을까요? 내년 후반기쯤에. 내년 후반기는 어머니 내년에 보셔야죠.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이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나이가 지금 많은데 제가 경력이 있다 하지만 또 혹시나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면 또 이 자리 못 구할까봐. 근데 엄마 사주는 일거리가 끊이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엄마 환갑 넘어서까지도 일할 수 있어. 아, 진짜요? 응. 그리고 내가 그러잖아. 아, 엄마는 간호사예요. 엄마 간호사가 천직인데 아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잖아요. 엄마 사주는 누가 봐도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간호사요. 아, 그렇구나. 잘 살아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선생님 말이 맞는 게 제가 지금까지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지금...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 사주에 인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명예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가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엄마 어디를 가서라든 부적 좀 내려서 지니고 다니세요. 왜냐 엄마는 사주 자체가 구치성 이런 게 맥히는 사주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네도 조상이 너무 드세다 보니 굿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집안 말아먹을 듯이 해야 돼요. 이 사람 대우해주면 요 사람 나오고 요 사람 대우해주면 이 사람 나오고 최종적으로 신두 건드려야 돼. 근데 엄마는 차라리 그냥 내 본인의 목만 잡아서 부적만 좀 지니고 다녀요. 그럼 엄마 진짜 편해질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게 어머니한테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나도 참 복이 없다 생각하고 인복도 참 없고 명예운도 없고 아무 일을 내 일같이 열심히 해줘도 내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다 구설밖에 안 불어. 엄마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미친년들이 꼭 구설을 일으킨다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지네가 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왜 지랄이냐고. 하다못해 지네가 쓰레기 버리기 싫은 거 엄마가 쓰레기 갖다가 버려주면 그것도 욕해. 맞아요. 그러니까 인복이 너무 없어요, 엄마도. 그래서 지금 또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다 완성해서 만들어 놓은 직장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서 해서 이제 제가 또 물려놔야 될 판이에요, 지금. 쫓겨나듯이 나가야 될 판인데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이 참 안 됐죠. 마음 많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맞아요. 근데 올해가 피크지,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어머니 되게 공허하네요. 뭐하네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내년에 4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참고 참고 또 참아서 내년 4월까지는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내년에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근데 딸한테 어머니 그것만 하세요. 너 잘난 척 하지 마, 이 말만 좀 해줘요. 그렇죠. 예. 뭐라 해야 될 것 같다. 요즘 뭐라 하고 싶어도 자꾸 입이 말라요. 뭐라 하면 또 더 말을 안 들을까봐. 그래서 참고 참고 또 참고 있는 중인데, 뭐라 할 때는 또 뭐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어머니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경고망동하게 되면은 아쉬운 것도 놓치는 게 또 시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딸이 지금 미리 4월 달에 이제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아까 봤다 하셨잖아요. 그게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났어요. 생각보다 쉽네. 이 말밖에 안 나와. 딸이. 진짜요? 예. 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어머니가 딸아이가 경고망동하지 않게 그것만 좀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예,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싹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네. 그래도 마음이 많이 위안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제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꼭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네.